민트 초코? 아? 민트 먹어요? 나 민트 좋아해. 뭐야? 그 반응 뭐야? 드디어 시작했어요. 시작했다고요. 알았어. 아니 뭐 오늘 나가기로 한 거 안 나가기로 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? 어우려 언제 좀 끝날는지 정말. 원래 오늘 우리가 국내 붕어빵 탐사하면서 이제 박영훈 분위기를 낼라 했는데 이 예상치 못한 이 한파가 남부와 경북지방에 한파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오늘은 좀 따뜻한 편이에요. 체감온도 영하 12도야.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자. 아 나 붕어빵 별로 안 좋아해. 아 그래서 겨울 하면 붕어빵인데 낭만이 없어 이렇게 사람이. 주머니에 1,000원짜리 한 장씩 들고 다니면서 붕어빵 먹어. 야 낭만 없는 거 원투데이도 얼마냐? 2만원이야. 2만원? 오늘 재료값만 5만원 정도 들었어. 웨이스도 요새 얼마 안 나오는 거만 어떻게 하는 건데? 그 뒤에 써 있잖아요. 이거? 아 믹스 500g 물 700g 이거 많이 만든 게 아니라서 믹스 200g에 물은 200ml 해놨어요. 물 280g이어야 돼. 아 물이 280이에요? 아이씨 내가 할래.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아니 여기다 200g 더 해봐. 설거지 거리 줄이려고 그러지. 장난입니다. 가루라서 엄청 많다고. 나 정확하게 200g 맞췄어. 응? 오 정확히 200. 어렸을 때 붕어빵에 대한 추억 이런 거 없어요? 사실 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팥 안 좋아하면은 굳이 먹는다면 슈크림 파겠네요. 슈크림도 먹어본 적이 없어. 붕어빵을 굳이 나는 잘. 누나 그 발언은 좀 위험해. 붕어빵 때문에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아이씨 무슨 붕어빵 때문에 겨울을 기다려. 아, 진짜 아무나한테 전화해서 물어. 겨울 하면 생각나는 거 하면 붕어빵 나온다니까. 전화해서 물어본다. 어 여보세요? 나 언니. 겨울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? 붕어빵? 아 알겠어. 붕어빵 안 나오잖아. 애나야 응. 겨울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? 엘사? 엘사? 먹는 것 중에는? 나는 스튜. 나 이번에 스튜를 엄청 많이 해먹었어 그래. 그랬구나. 야 너 놀러와 우리 집에. 알았어 화장 한번 해볼게. 갑자기 섭외까지 해버렸네요. 야 집어쳐.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? 야! 좀 아. 닥쳐봐! 애가 왜 그러니 너? 아. 초코빵이 항상 먹고 싶었어. 민트 아이씨. 먹어요 혹시? 나 민트 좋아해. 컨디션 좋으면 치약 먹어. 아 이게 뭐야! 아니 뭐야 우리 사람 말고! 아는 거야? 많이 씻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! 아 진짜 주둥아리 저거 언젠가 치약 먹어. 찢어버려. 무슨 섭파 이런 거 폐에 돌려. 어 냄새 너무 좋아 근데. 오! 이걸 어떻게 뗐느냐? 그 여기 위에를 치면 되잖아 이거. 오, 뜨거운데 어떻게 주먹으로 쳐? 아, 시큰 놈아. 야, 너 와서 주먹으로 쳐봐. 야, 쳐봐. 빨리 쳐봐. 일어나. 나쁘지 않지. 시작부터 해보자. 많이 넣은 줄 알았더니 딱 알맞게 들어갔네요. 아, 표현 뜨거워. 근데 확실히 서먹느니만 못한. 붕어빵 먹을 때 머리부터 먹는 거. 아무 생각 없이 먹어. 혹시라도 제가 따라해볼 사람을 위해 팁을 알려준다면? 판에 물고기만 뿌리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 뿌려야 돼. 거침 없네요. 민트 초코? 이것도 이렇게. 겨울이 뭐 좀 싫어하게 된 계기는 뭐 따로 없는 거죠? 겨울을 싫어하게 된 계기가 뭐가 있겠어? 추우니까 싫지. 추위에 떨어본 적 있어요? 그 질문이? 추위에 떨어본 적 있어요? 무슨 질문이야 도대체? 옛날 영상 보니까 그 매운맛 챌린지 되던데. 그거 할 때 진짜 싫었어. 먹겠습니다. 지금이랑 왜 이렇게 달라요? 뭐가 다른데? 그때는 시키니까 아무 말 없이 잘하던데 왜 나는 일단 댓글부터 들어가요? 엄마한테 그렇지. 뭐 이유가 있간지? 다 했어. 이게 불닭인 거야. 이게 민트고 확실히 안정적이다 이제. 옆에 막 새는 것도 없고. 너 약간 재능이 있다. 어? 재능이 있어. 큰일 났다. 난 진짜 이렇게 다 잘해서 진짜 나도 곤란하다. 어? 누나 우리 그거 해볼래요? 뭐? 그 요즘에 유명한 것 중에 우참 챌린지가 있대요 먹을 때. 다시 망했어 망했어. 안 웃고 붕어빵 먹기 도전. 아
믿지 먹어야 좀 성공을 좀 해봐. 맛은 있겠지. 이거 다 이거 밀키트 아니야? 너 반죽도 만들었어? 오늘 먹어 먹어 빨리. 그래도 인사를 좀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레마댈스의 리더 해나입니다. 그래 너 리더였지. 갑니다. 네, 승부 정하기로 했고 제가 리더가 되었고요. 다른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오직 복종. 빨리 야 먹어봐. 너무 기괴해. 얘는 진짜 다 터졌어. 이거 초붕이야 초붕. 뭐야? 그 반응 뭐야? 여기에 그냥 초코 넣었지. 왜 민트 초코 넣었어? 아 이게 민트 초코. 아 민트 초코 안 먹었네. 왜 매워? 아 불닭 소스도 좀 묻었어. 진짜 생긴 것처럼 괴랄한 맛이에요. 진짜로. 반민초파야 너? 나 민초파야. 근데 진짜 붕어빵이 너무 안 어울린다.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안녕.